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엘리먼트들은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익해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각각의 박스가 다른 박스와의 어떤 간격이나 그 박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박스 모델을 표현해주고 있는 일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러스트는, 자, 제일 안쪽에 컨텐츠 영역이 들어갑니다. 컨텐츠 영역에는 어떤 엘리먼트가 있으면 그 엘리먼트가 다른 자식 엘리먼트를 가질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div가 있는데 그 안에 div가 있고 그 안에 생활 코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div의 컨텐츠는 요 div이고 안쪽에 있는 div의 컨텐츠는 생활 코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은 그 외곽에 테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border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에 보면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가 파란색 엘리먼트고요.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가 여기 있는 이 레드로 인해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 라인이나 여기 있는 이 붉은색 라인처럼 어떤 엘리먼트의 테두리를 형성해 주는 것이 보더입니다. 그러면 보더와 컨텐츠 사이에는 패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패딩은 보더, 컨텐츠 사이의 어떤 간격, 여백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여기 있는 붉은색 있죠? 그리고 이 컨텐츠 영역에 생활 코딩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 컨텐츠와 이 테두리, 붉은색 테두리의 간격을 지정해 주는 것이 패딩이고 이 패딩은 여기 있는 이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CSS에 지정해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20픽셀이라고 적혀 있죠? 요 사이는 20픽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진은 이 보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엘리먼트와의 간격을 지정해 주는 것이 마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붉은색 엘리먼트가 있죠. 그리고 이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와의 어떤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간격이 바로 여기 지정되어 있는 마진값이 20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20으로 인해서 이 간격이 20픽셀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박스 모델은 엘리먼트의 어떤 크기와 그 다른 엘리먼트들 간의 어떤 간격과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박스 모델이고, 제일 안쪽엔 컨텐츠가 있고, 바깥쪽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와 보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패딩. 그리고 다른 엘리먼트와의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마진입니다. 이번에는 이 박스 모델에서 이 컨텐츠 영역의 어떤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활 코딩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생활 코딩 이 부분에 이 생활 코딩 컨텐츠 영역인데 컨텐츠 영역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width나 height라고 하는 값을 그 엘리먼트의 CSS로 지정을 하게 되면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지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기 1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컨텐츠 영역이 현재는 100인데, 이게 두 배가 되면서 붉은색 보더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요거를 다시 2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무래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width나 height 값이 그 테두리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width나 height는 정확하게 컨텐츠 영역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이어버그라고 하는 툴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어버그는 파이어폭스의 add-on이고 여기에 있는 참고 링크 있죠? 파이어버그 사용법. 이걸 클릭해서
가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생활 코딩 자바스크립트 챕터에 튜토리얼에 파이어버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파이어버그의 거의 모든 사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파이어버그를 사용할 줄 안다고 간주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먼트에서 요소 검사를 제가 클릭하면 파이어버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선택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한 채로 이 파이어버그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엘리먼트는 바로 이 생활 코딩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 있는 DIV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 탭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CSS 박스 모델을 의미하는 이미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이 DIV의 크기로 200픽셀, 높이도 200픽셀로 지정을 했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가 요 제일 안쪽에 있는 컨텐츠 영역에 200픽셀, 200픽셀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레이아웃 부분에 있는 요 박스에 파란색으로 바뀌죠. 반전이 되죠. 예, 그리고 그건 뭐냐면 현재 제가 마우스로 선택한 부분이 그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컨텐츠 영역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시선이 이쪽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나요? 이건 뭐냐면 자, 파란색은 그 컨텐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패딩을 의미하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 요걸 제가 요 고도 값을 제가 10픽셀로 바꿔볼게요. 너무 얇거워서 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거 버그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보더 부분은 갈색으로 표시가 되고 마진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파이어버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 파란색 부분, 200 곱하기 200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이쪽을 보시면 그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위스나 하이트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 보도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의 크기가 있다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패딩 값으로 20픽셀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패딩 값으로 20픽셀 상, 하, 좌, 우가 20픽셀의 여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보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도가 10픽셀이고 그 보도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예, 마진 부분은 20픽셀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여기에 있는 요 패딩이나 마진의 값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패딩이 20픽셀이라고 적어 놓으면 요 패딩, 요 영역이죠. 상, 하, 좌, 우가 모두 20픽셀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왼쪽 패딩만 40픽셀로 하고 나머지는 20픽셀로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 왼쪽 부분만 40픽셀이 되고 상, 하, 우측은 20픽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위쪽을 하고 싶다면 자, 모든 패딩을 없애버리고 위쪽만 40픽셀 하고 싶다면 이렇게 패딩을 없애버리고 40픽셀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패딩이 사라졌죠. 그리고 위쪽 부분만 40픽셀의 패딩이 부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진을 만약에 제가 레프트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100을 주면
요 왼쪽 부분의 그 여백이 100픽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예, 위쪽과 아래쪽의 마진이 없어지면서 왼쪽이 100픽셀의 마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요 여백은 예, 이 부모되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예, 이 화면을 꽉 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여백입니다. 요거는 이 엘리먼트가 여백을 지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생겨 이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백인 거죠. 그리고 뭐 마진이나 패딩이나 마찬가지인데 요 어떤 여백의 그 수치를 지정을 할때 순서대로 지정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진이 10픽셀이다 이렇게 적게 되면 상하 좌우가 동일하게 10픽셀이다. 이건 아까 배웠던 부분이고요. 마진하고서 10픽셀 그리고 띄우고 20픽셀이라고 하면 상하가 10픽셀이고 좌우는 20픽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을 10픽셀, 20픽셀, 30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상이 10픽셀이고 좌우는 20픽셀, 하가 30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이 10, 20, 30, 40픽셀이라고 해주게 되면 상, 좌, 하, 우의 순서대로 값이 지정이 됩니다. 암시적으로 예, 수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